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환율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환율이 저점이 얼마인지. 제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1054. 이게 얼마, 저점이 54.4원이었나요, 어제? 334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3에서 4. 주로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실시간 환율. 네. 하여튼 어제 장중 기준으로 연 저점을 아래로 뚫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마 1054.4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두개입이 기다렸다는 듯이 툭 나왔어요. 그랬더니 환율이 이 코스닥 잡주가 튀듯이, 그죠? 네, 다시. 탁 찍더니 팍 올랐습니다. 그래서 1050을 훌쩍 넘어서서, 이렇게 마감을, 아니, 1060을 어제 넘어서서 마감을 했는데,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사고, 수출이 잘 돼가지고 달러가 계속 유입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투자 측면에서 또는 무역 수지 측면에서 달러가 계속 공급 과잉이 빚어지는 거죠. 공급 우위가. 그러니까 원화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쭉 내려다가 어제는 이제 저점, 연 저점을 깼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당연히. 네. 근데 이게 이제 가다가 왜 그러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 주식 투자, 그다음에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고민인 거죠. 여기서 환율이 더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1000원을 깬다. 그러면 또 이제 온갖 신문에서, 온갖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먹구름이 몰려온다. 등등, 대기업들 생산성이 악화된다는 등, 뭐, 자동차 산업 앞날이 걱정된다. 뭐, 별별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엔저까지 툭 불거지면요. 다시 또 이제 연초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매우 매우 참 중요한데, 오늘은 다행히 외국인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행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도 오늘은 살짝 또이 오르는 반등을 네. 또 이어가고 있죠. 자, 우리 이 기자, 어떻습니까? 1000원을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좀, 요새 좀 만나보면 어떤 얘기들 많이 하세요? 사실 오성재 센터장하고 좀 연이어서 생각해보면 또 네. 그때 만났던 분들 연구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환율 같은 경우에 일단 그 1060원대가 마지노선, 1050원대가 마지노선이라서 그 이후로 이제 매도세로 마지노선. 전환된다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어제도 보셨다시피 1050원대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뭐 저점을 기록하더라고 해도 급격한 변화까지는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정부가 그렇게, 막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좀 예의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아래로 가지만 빨리 가지는 않을 거다. 네. 좀 천천히 갈수 있다. 뭐, 오늘 하여튼 중도적인 얘기를 많이 이렇게 네. 섞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만. 자, 외국인 현재 시각 450억 순매도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같이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 요새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요새 미국의 주가들 보면요. 뭐,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니까, 참, 미국의 그큰그 다국적 기업이 실적이 조금 뭐 좋아졌다. 기대치 웃돈다 이러니까 주가가 그냥 5%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돈은 많은 상황에서 뭔가 투자할 곳이 없는. 재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호재가 딱 나온다 그러면 쫙 그냥. 갑니다, 그냥.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팍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돈이 많은 상황에서 호재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확확 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상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율도 이렇게 야고 내고 빠져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외국인도 길게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이라면은 갑자기 환호를 팍 떨어뜨리겠어요? 아니죠. 적당히 야금야금 출렁출렁하게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뜨리겠죠, 그렇죠. 사실은. 치고 빠질 때. 아직은 이런 걸 보면, 환율만 보면 아직은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조심스럽게 또 얘기를 해봅니다. 어때요? 좀 어떻게 좀. 저도 일단 뭐 계속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죠. 뭐 저도 자기 생각이 있는 그 입장에서 거니까.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좀 둔화되는 형식으로 가는 거지, 한 번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붉은 막대 그래프. 40일째. 40 하나 거래일 만에 이렇게 파란 막대 그래프가, 파란 게 아니라 이게 녹색인가요? 네, 녹색입니다. 녹색이에요. 네. 생명인가? 네. 하여튼, 네. 녹색 막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색깔이 참 이뻐요. 우리 저 김기로 팀장님이 업그레이드를 엄청 한 거잖아요. 이 업그레이드를 한 10여 차례 한 거예요. 10여 차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색깔이. 색깔과 모양, 눈에 보기에 참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명인가요? 색깔이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글로벌 증시의 현 주소 한번 좀 짚어봤고, 또 환율, 요새 걱정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좀 버티고 있다. 이런 거 있고, 외국인도 아직은 여기서 뭔가 한판 크게 붙어볼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걸리는 건이 와중에 우리 3분기 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조금 느낌이 안 좋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4분기 좋고 내년 좋다고 하는데 약간 느낌이 안 좋아서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이민재 기자가 네, 아주 어제 오늘 정성 들여서 준비한 주주클럽 시간으로 넘어가서 요새 상장사 CEO들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